먹었어요. 피자, 만둣국. 아이고, 그랬구나. 짜장면, 아, 맛있는 거 많이 드셨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닭발. 아, 갑자기 그거 먹고 싶지? 편의점에서 파는. 옛날에 편의점 가면 막 찐빵하고 호빵 팔았거든. 아니, 이거 찐빵하고 호빵하고 같은 거. 하여튼, 찐빵? 그 야채 찐빵하고 팥찐빵 먹었던 거 생각났는데 갑자기 그거 먹고 싶네. 왜지? 찐빵하고 호빵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건가? 아, 텐텐도 하나씩 조금씩 먹고 있어요. 아, 붕어빵도 먹고 있어요. 아니, 호빵이 팥이에요? 똑같아요? 찐빵하고 호빵이? 근데 왜 나눠서 불러요? 팥이랑 야채? 똑같은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겨울인데 찐빵, 호빵, 뭐 붕어빵 제대로 먹은 게 없네. 찐빵은 찐 거고 호빵은 호호 불어먹었어. 맞아요. 잠시만. 호빵이 상표명인데 굳혀진 케이스예요. 아, 그니까, 찐빵인데, 찐빵을 호빵으로 뭐뭐 호빵, 뭐 이런 식으로 파는 브랜드가 있는 거야? 아, 맞아. 호빵은 브랜드 네임이고, 찐빵이 원래 그런 부류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알아갑니다. 저는 맨날 찐빵, 호빵 구분도 없이 그냥 부르다가. 그 차이가 있구나. 같은데 호빵의 상표 이름이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요. 데일밴드도 데일이라는 회사도 있고. 아 진짜요? 데일밴드. 아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요. 와 모아분들 진짜 똑똑하시네. 찐빵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렇구나. 하여튼 연준 오빠가 한쪽 눈에 윙크하고 한쪽 볼에 손가락을 대고. 아, 이거 제가 저번에는 몰라서 속았지만 저도 이제 알아요. 이거 되지만 안할 거예요. 왜냐 모아분들은 뭐 저의 귀여운 표정을 보고 싶으셨겠지만 함부로 보여줄 수 없죠. 하여튼 아 모아분들 근데 진짜 똑똑하시다. 저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9시 반에 또 저희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사실 그 사이 땀내서 온 건데 아까 일부러 그래서 일찍 시작하려고 일찍 켰는데 끊겨버려갖고 모아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못 나누고 속상하네.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 모아분들께서 뉴욕 패션위크에 관해서 되게 궁금해해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저도 모아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옆에서 싹 한번 풀고 싶고 했는데 시간이 안 따라주네요. 미안해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뭐 그래도 오늘 다행히 비하인드도 떴고 그 비하인드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아실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고요. 미안해요. 그리고 다음 또 금방 시간 날때또 올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은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 두개 정도만 하고 갈게요. 자 모델이니까 이렇게 모델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래요. 잘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아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보러 와주셔서 고맙고요. 아,
오랜만에 하는 건데 너무 짧게 해서 사실 속상하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미안해요. 하여튼 조만간 또 올게요. 오케이? 좀만 기다려주시고 뭐더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 위버스로 더 물어봐 주셔도 되고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야 하니까 모아분들도 몇 시냐? 9시 반이구나. 일찍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야식 먹으실 분들은 야식 드시고 뭐 밤새 게임을 하실 분들은 게임 하시고 하여튼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